북한이 어젯밤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데 대해 전술핵 타격 훈련을 벌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그제부터는 전군 지휘 훈련도 실시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총참모부 지휘소를 시찰했다고도 전했습니다. 조한대 기자입니다. 북한은 오늘 새벽 군 총참모부 보도에서 어젯밤 대한민국군의 중요 지휘 거점과 작전비행장 초토화를 가상한 전술핵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북한군 서부지구 전술핵 운용부대가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북동방향으로 전술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고도 했습니다. 그러면서 목표섬 상공 설정고도 400m에서 공중폭발시켜 핵타격 임무를 정확히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북한은 이번 전술핵 타격 훈련이 어제 미국 B-1B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에 맞춰 실시된 한미연합공중훈련에 대한 무력 시위라고 강조했습니다. 이런 가운데 북한 매체는 군 총참모부가 한미연합연습에 대응해 지난 29일부터 전군 지휘훈련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. 북한은 이번 지휘훈련의 목표가 원수들의 불시 무력 침공을 격퇴하고 전면적인 방공격으로 이행해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하는 데 있다며 남침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. 지휘훈련 첫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박정천 군 원수와 강순남 국방상을 대동하고 총참모부 훈련지휘소를 시찰했습니다. 김 위원장은 각급 부대의 작전 문건을 점검하고 유사시 예비포병 이용계획, 적구전선 형성계획, 해외무력 개입 파탄계획 등 총참모부의 작전계획을 검토했습니다.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에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며 군의 작전지휘와 실전훈련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중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. 어젯밤 실시된 이른바 전술핵 타격 훈련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